미국이 3분기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대형 은행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순조롭게 출발을 한 것 같은데요. 이번 어닝 시즌에는 이것이 없으면 참 계좌가 서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없으면 어닝 시즌 슬프다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 뒷 배경을 보니 이것이 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바로 매그니피센트 7, M7이 되겠습니다. 왜 M7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7이 중요한 이유, 예전에 사인 시간에서도 M7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몸집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히트맵을 보시면요. 네모가 그냥 네모가 아닙니다. 그 크기가 바로 시가총액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M7 종목들의 네모 크기 하나같이 다 큽니다. 즉,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7월 기준 S&P 500 내 M7의 비중이 무려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 중에도 M7의 중요도는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M7 돈도 잘 버는 기업들입니다. 3분기 S&P 500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M7을 제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가 없이는 3.6%가 지금 2%로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M7을 모두 제외하게 되면 3.6%가 0.5%로 쪼그라들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7 그만큼 돈을 잘 벌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M7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안 담고 있다면 슬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 M7 중에서도 이번에는 엔비디아에 다시 한번 시선을 돌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밤사이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죠. 지금 6개월 차트 함께 보고 계신데요. 사실 7월에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9월 들어서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서 다시 힘을 차리면서 기어코 사상 최고치 마감에까지 이르렀습니다. 6월 18일 기록했던 전고점 135.58달러를 돌파한 건데요. 이제 52주 최고가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40.76달러가 52주 최고가인데 지금 월요일장 종가가 138달러대니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10월 들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금 힘을 차린 이유는 오픈 AI가 받았던 대규모 자금 때문인데요. 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9천억 원의 펀딩에 성공을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오픈 AI가 잘 기술을 가동시키려면 당연히 AI 반도체 칩이 필요할 테고 그러면 엔비디아의 칩을 사오겠네라는 생각에 이 66억 달러의 상당 부분 분이 엔비디아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엔비디아 주가 10월부터 다시금 힘을 차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오르면서 또 시가총액 1위 자리도 다시 넘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월요일장 종가 기준으로 나타나진 시가총액 순위가 되겠는데요. 물론 애플이 당연코 1위 자리 공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그 뒤에서 다시 지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시금 시가총액 1위 자리로 올라서게 된다면 내가 엔비디아를 놓쳤나라고 생각했던 포모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AI 투자 또한 엔비디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인공지능이 워낙 업계에서 핫합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의 2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유니콘 기업이란 설립된 지 10년이 안 됐는데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달성한 기업들을 일컫습니다. 그만큼 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스타트업을 향해서 지속적인 투자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를 많이 받은 AI 스타트업 지금 5가지를 보고 계신데 그만큼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AI가 여전히 시장의 키워드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타트업은 어쨌든 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시장에 많이 발을 뻗쳐놓은 큰 형님들도 AI 상승세에 힘이 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TSMC 현지 시간 기준 17일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보니까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꼭 필요한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ASML의 EPS 주당 순이익도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다시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큰 형님 또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AI 계속해서 훈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월가는 엔비디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강력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총 42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그중에 셀, 매도는 단 한 명도 없었고요. 39명의 애널리스트가 바이, 매수 의견을, 그리고 3명이 홀드, 보유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52.86달러가 되겠는데 월요일장 종가 기준 10%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최고 목표가로는 200달러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들만 이어진다면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다시금 조심스레 도전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월가의 이야기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두 10월에 업데이트된 월가의 의견들인데요. 여기서 보면 보유가 단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바이, 모두 다 매수 의견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기존의 목표가 135달러로 제시했다가 15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좀 최근 힘들었던 엔비디아지만 월가에서는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AI 버블론이 터지면서 AI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AI, 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AI 반도체, AI에 대한 심리, 투자 심리를 살려내 준다면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도 강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AI 반도체, BAI 반도체 구분지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